Check it out, yeah. What it up is the sun. What can make it a sin? Word in love. Of some sort, I guess the Lord lives on earth. Today 화려한 옷들 위주로 여름 옷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 좀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입고 싶은 옷들 좀 소개를 해볼까 해. 굉장히 화려한 셔츠지. 특한 일러스트 프린팅이 들어간 레드 반팔 셔츠야. 이건 노스타시 제품인데 맨즈웨어 남성 제품이라서 여자들한테는 미디움 사이즈도 좀 많이 박시하게 나온 사이즈거든. 하와이안 셔츠도 되게 박시하게 입잖아, 여자들도. 프린팅이 이렇게 전면으로 다 들어간 이런 셔츠가 되게 보기 힘들거든. 갈수록 좀 컬러가 옅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. 아예 클로징 해가지고 입는 것도 예쁠 것 같고, 아니면 탑, 튜브탑 같은 거 입고 걸치는 용도로 입어도 되게 예쁘더라고. 그리고 이 같은 브랜드 옷 중에 좀 귀여운 티셔츠가 있어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데, 여기 동키가 이렇게 그려진 티셔츠거든? 근데 이 동키가 여기도 있거든? 이 똑같은 캐릭터야. 시보리 테두리랑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랑 그리고 스카이블루 컬러 이런 식으로 배색 컬러가 들어간 게 너무 예쁘더라고. 뒤에는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핑크랑 이 하늘색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딱 입었을 때 이 핏도 어깨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. 요즘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일러스트 디자인이어서 귀여운 프린팅 티셔츠도 입어보면 좋을 것 같아. 요런 시스루 반팔 제품인데 진짜 이거는 사실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는 게 훨씬 예쁠 거야. 앞, 뒷면 패턴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. 앞면은 분홍색, 노랑색, 초록색, 파랑색 여러 가지 색들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게 독특한 패턴으로 들어가. 뒤에가 난 더 예쁜 것 같아. 주황, 핑크빛 도는 이런 체크 패턴이거든. 오빠 너무 예쁘지 않아? 뒤에 이 체크가 너무 색깔이 예쁜 거야. 완전 그냥 레이어드용이기 때문에 나는 안에 하얀색 나시 입고 이거 입으면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. 여기 안에는 밝은 컬러의 이너를 입어주는 게 예쁠 것 같아. 저번 영상에서 내가 입고 나왔었던 옷인데 질문이 많았던 옷이야. 일단 제일 큰 포인트는 아무래도 소매가 아닐까 싶어. 이쪽 오른쪽 소매에만 되게 구조적인 느낌으로 구멍이 숑숑숑 뚫려 있거든. 그 오들리 로고 패턴이랑 되게 비슷하게 짜여져 있더라고. 오들리 팝업 갔을 때 이걸 보자마자 그냥 난 이거는 무조건 겟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라서 나는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. 이거는 몇 년 동안 내 약간 소장품? 애장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티셔츠거든. 다음은 짠! 꾸레주 나시를 한번 사봤어. 일단 꾸레주 자체가 제니 같은 느낌? 귀염뽀짝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섹시한 그런 느낌? 되게 베이직한데 엄청 세련된 느낌? 사실 이 로고 값 때문에 비싼 거잖아. 폭신폭신하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. 탄탄한 진짜 코튼 원단이야. 나는 X스몰로 제일 작은 걸 샀는데 진짜 X스몰 사길 너무 잘한 것 같아. 그리고 이 암홀이 엄청 깊어. 이걸 단독을 입으면 속옷이 다 보이거든, 옆에. 블랙 반팔 티 있잖아. 거기에다가 그냥 위에 이거 레이어드 해서 입어도 이쁘고 정말 올 여름에 뽕을 빼고 내가 입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나시. 다음은 이건 최근에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인데 짜란! 이번에 아디다스랑 웰즈보너 협업 제품이 또 나왔잖아. 아 근데 신발이 진짜 예뻤는데 실버 제품이 진짜 예뻤는데 일단 그냥 뭐 순식간에 품절이 돼서 사지는 못했어. 국내 발매되기 전부터 젠테스토어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
이 컬러가 되게 청량한 하늘색 컬러거든? 약간 민트 초코 느낌이다, 이 옷 자체가. 초콜릿 컬러랑 민트 컬러 이 조합이거든? 아디다스 이 로고가 벨벳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엄청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? 이 웨이즈보너 로고도 벨벳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일단 누가 봐도 너무 옷이 되게 탄탄해 보이고 고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제품이야. 이 삼선만 봐도 이 웨이즈보너의 자메이카스러운 그런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. 하도 많이 입어가지고 옷이 좀 많이 구겨지긴 했지만 내가 또 애정하는 티셔츠가 됐어. 그리고 다음은 히어리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주신 제품인데 브랜드 로고가 메탈 장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그네틱으로 되게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엄청 조그만 미니백이야. 내가 손이 진짜 작거든? 근데 거의 내 손으로 다 가려질 법한? 내 한 손을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의 엄청 조그만한 미니백이거든. 집 앞에 나갈 때 그냥 카드 하나랑 핸드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용도로 너무 잘 쓰고 있어. 앞에 포켓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노란색 안감이 들어가 있어. 여행 갈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.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점점 이게 흐려지니까 빨리빨리 찍어야 될 것 같은데 119 이번 신상 제품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세 가지 정도 골라봤어. 선물로 주셔가지고 블링블링한 가디건이거든. 내가 아까 그 꾸레주 나시 요거 단독으로 입기가 좀 아직은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그냥 가볍게 걸칠 수 있는 반팔 가디건을 찾고 있었는데 119에 딱 있더라고. 살짝은 까시란? 딱 여름용 니트 재질이거든. 조그만한? 되게 다양한 컬러에 스팽글이 박혀있어. 조그만한 버클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. 이런 식으로 이 버클을 잠그는 것보다 그냥 다 풀어서 이렇게 걸치는 게 더 낫더라고. 119 로고가 이렇게 왼쪽에 메탈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, 액세서리처럼. 그리고 다음은 긴팔 가디건이야. 계속 실내에 있으니까 회사 에어컨 때문에 그리고 여름 니트 소재 긴팔 가디건 찾고 있었고 좀 크롭된 거 말고 은근 긴 기장으로 나온 게 더 뭔가 힙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좀 더 이뻐 보이더라고. 약간 데미지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, 곳곳에. 그래서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니트거든.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거를 오프 숄더로 좀 형태를 바꿔서 입을 수 있는 이런 끈 장치가 들어가 있어. 굳이 이렇게 해서 많이 입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소매에도 단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, 소매 끝부분에. 엄지가 빠져나오는 이런 핑거 홀로도 이렇게 활용해서 입으면 또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잖아. 나시 위에 걸칠 수 있는 그런 가디건. 완전 필수템이라고 생각해. 다음은 119 제품 중에 바지도 하나 골라봤는데 완전 편하게 추리닝을 입고 싶어서 골라본 제품인데 약간 짙은 차콜 컬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. 근데 내가 이걸 고른 이유가 뒤에 이렇게 파이핑 디테일이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. 엉덩이부터 여기 발끝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라인 너무 귀여워가지고 되게 그냥 집 앞에 나갈 때나 뭐 어디 놀러 갈 때, 여행 갈 때, 여름에 그때 진짜 좀 약간 포인트도 주면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재의 여름 추리닝 조거 팬츠. 요즘 바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. 약간 파라슈트 팬츠 형태로 이렇게 또 단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들 으로 스트링을 조일 수가 있어서 나처럼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안 조이면 바닥이 엄청 끌릴 정도의 사이즈거든? 이번에 이 바지랑 그리고 요 은근 다른 브랜드에서 잘 안 나오는 이런 긴팔 빈티지한 가디건? 요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. 여기까지 좀 오늘은 화려한 것들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좀 컬러나 프린팅 이런 것들 화려한 거를 사실 겨울보다는 여름에 즐기기가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. 여름에 이런 좀
화려하고 시원시원한 이런 옷들이랑 같이 매치를 해서 좀 코디를 해보면 또 재밌는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재밌는 옷들 많이 보여준 것 같아. 다음에도 또 예쁜 거 많이 가지고 올게. 안녕.